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서로를 돌보는 가족 공동체 전남의 헤어 패밀리가 떴다. 여기 평등한 가사 분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됐고요. 그리고 사라이자의 자녀는 딸, 아들, 딸, 딸이고요. 결혼한 지 28년 됐고요. 슬아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가정에서 역할은 제가 한 실행력으로 봤을 때 몸 움직임을 한 6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생각이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6이고 애들 아빠가 4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실행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했는데 이번 이런 것도 한번 밝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5, 그 와이프가 6.5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실천하는 이제 그런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제가 많이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서운했던 점은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정말 1부터 10까지 적어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작은 업무들을 좀 많이 처리하니까 6으로 보면 신랑은 4인데 저는 기획노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하긴 해요. 그냥 그래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부득이하게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촬영을 계기로 과연 어디가 합의점이고 내가 과연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봐서 약간의 서운함이 애들 아빠한테 조금 더 도와줬으면 하는 이제 이런 서운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애들 아빠가 더 앞으로 더 도와줄 것 같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획 노동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해볼 생각이고 와이프도 이제 조금 더 신경 덜 쓰게 그렇게 이제 해볼 생각이고 일단 뭐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솔직하고 가감 없이 이제 보여드릴 생각이고 제가 작은 업무나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는 것부터 말한 대로 기획노동을 다 하다 보니까 좀 지치고 번아웃이 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랑이 그걸 가져가주고 진정한 페어 패밀리가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페어 패밀리 100이 뭐예요? 페어 패밀리 100은 가족 구성원이 집안일 카드 100장을 상황에 맞게 나눠 가진 다음 자신이 맡은 카드를 책임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임인데요. 단순히 집안일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가사 분담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게임 규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2주간의 페어 패밀리 100 프로젝트 시작! 그럼 첫 번째 육아기 가정부터 만나볼까요? 여보,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이게 2인분이니까. 2인분이 이렇게 많아? 너무 일인 거예요. 메뉴를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되고 또 요리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애들이 또 안 먹으면 대체제도 생각해야 되고 진짜 밥하는 게 제일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땀 흘려 아내가 완성한 떡볶이. 그 맛은? 말랑해. 말랑 좀 더. 뭐야? 여보 해야 되겠다. 머리 우리 역할 민감한 거. 엄마 했어? 다 엄마가 했어. 맞아요, 좋아해. 엄마 잘하네. 고생했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같은 응원에 좀 힘이 나네요. 애들이 맛있다고 밥을 막 뚝딱뚝딱 먹어가지고 더 해달라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랑도 굉장히 좋아해서 앞으로 좀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열심히 핸드폰 중인 남편.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이번 여름휴가 숙소를 알아보는 중이네요. 기획노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도 그냥 캐리어 들고 짐 들고 애들 챙기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었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까 애들이랑도 하는데 수영장 수영장 마음에 안 들면 나 그냥 나 나갈 거야. 어떤 수영장 마음에 드는지 이 침대는 별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수영장 좋아 좋아 이거 누가 보고 싶어 함께 가는 아내의 반응은? 두 개가 객실이? 네. 방 두 개로 연결돼 있어? 아, 저는 아까 애들도 그렇고 만족하다고 했는데 이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서 숙소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한편 할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편지를 쓰는 아이들. 야, 아야. 나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은아 혼육 타임 할까? 나은이 혼나는 타임 할까? 그럼 앉으세요. 혼육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이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제가 화를 내도 엄마, 엄마 소리 질러도 귀여워. 엄마 토끼 같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직은 역할 분담에 적응이 필요한 육아기 부부였습니다. 그럼 중년 부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퇴근 후 평소처럼 식사 준비 중인 아내의 모습. 뭐해? 도와줄까? 어. 이거 말을 좀 해줘. 어. 이렇게 줘? 엄마가 이거 소리 나는데 조금 바꿔. 왜? 사고 쳤어. 여기다가 그걸 빼면 되지. 아 어, 진짜. 그냥 다 곱하고. 곱하를? 옆을 약하게 키고. 이거 난이도가 있는 건데. 툴툴거려도 말 잘 듣는 남편이네요. 오늘 제가 식사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집사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옆에서 가르치면서 음식을 하니까 불편하지 않아? 그냥 혼자 쇼하게 편하지 않아? 나 혼자잖아? 응. 화나. 왜? 나는 열심히 조리하고 있는데 자기는 앉아서 TV 본다던가 조리가 다 돼가지고 짠 하고 다 세팅되고 나면 식사해요 그러면 그때 딱 나타나잖아. 그게 싫지. 나는 밥 먹고 일이 많잖아. 청소기 돌리고 그건 간단하잖아. 빨래 개고 그건 간단한 거잖아. 쓰레기 비우고.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어려운 부부. 하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갔다 올게. 다녀와. 나 빨래 개고 있을라네. 그전에는 내가 꼭 말해야지만이 도와줬었던 거를 이제는 내가 도와줘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해줄까? 이거 어디다 놓을까?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 다 마무리하고 나면 내가 운동을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한 1시간 정도가 생겼다는 점. 좋은 변화와 예상치 못한 갈등을 모두 겪은 두 부부. 2주 차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찾은 육아기 부부. 오늘의 메뉴는 영양 가득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아내는 서툴지만 정성스레 요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아이들의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 중이네요. 저 와이프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적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바꿔보니까. 신청서 작성 후 선생님께 문자도 남겨야겠죠. 나연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가게 되어서 저는 이제 업무 하다가 이제 일 끊기니까 일 다시 집중해서 일하기가 어려웠는데 와이프는 뭐 일하면서도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지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축하하세요. 그 사이 완성된 저녁 식사. 와, 뭐야? 와, 이거 잘했어. 이렇게 하는데 나 엄청 편하고 좋은데? 편했고 그냥 앉아서 딱 먹기만 하니까 좋았고 그리고 또 맛있었고 와이프가 해주니까 밥은 한 세 공기 정도 먹은 것 같고 자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요리 덕분에 모두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중년 부부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어떨까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남편. 아내가 오기 전 식사 준비를 위해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네요. 그 사이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어 뭐해? 식사할 거 미리 준비해놨어. 제법이네. 다 줬어? 응. 오늘 저녁은 뭐를 먹을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고 또 먼저 제안도 하고 그래서 퇴근길이 굉장히 가벼웠고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매번 아내의 몫이었던 저녁 식사. 이제는 남편 홀로 준비해냅니다. 오늘은 속 썩인 사람 없었어? 함께 마주보며 앉아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는 부부. 음식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뭐 먹지?
뭘 준비할까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그걸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집사람은 그거에도 자유로워서 책임감에 해방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길고 짧은 2주간의 프로젝트를 마친 두 부부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게 힘들고 또 어떤 게 맞는지 알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이 확실히 생겼다는 것, 제 능력과 스펙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보면서 아빠를 다시 보게 되고 또 직장 갔다 와서 제 와이프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같은 말에 따뜻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서 이 게임은 가족이라면 한번 누구나 해보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집안의 가사와 육아 이런 부분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같이 동참한다는 배우자를 우리 딸이 만난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고 아들에게도 조금씩 가사 일을 같이 동참을 시키려고 해요. 가사와 돌봄이 여성만의 일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해나가야 할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서로 돌보는 공정한 가족 공동체 조성을 위해 페어패밀리 100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나우. 오케이 나우. 오케이 나우 페어패밀리. 경북 최북단에 위치한 곳 영주. 영주를 대표하는 것이 많고 많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건 풍기 인삼인데요. 그런데 영주 풍기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꿈을 이룬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한 축하 자리 지금 만나보시죠. 역사적 인물 많고 자연환경 좋기로 유명한 영주시 풍기읍. 오늘 이곳에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여느 학교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곳은 어떤 학교일까요? 영주 인근의 작은 학교지만 아주 알차고 보람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실천하고 있는 학교이며 특히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에는 팀워크 최고를 자랑하는 풍기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 제대로 갖춘 장비까지 훈련하는 모습도 알차게 진행하는 그들. 당신은 뇌규? 우리는 풍기중학교 축구입니다. 학교 통폐합이 심심찮게 논의되는 요즘 지방학교에서 엘리트 축구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풍기중학교 축구부는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뭐 아주 전통 있는 팀, 뭐 100년도 되는 팀도 있고 뭐 수십 년 되는 팀이 있는데 저희 학교도 1975년에 창단되었고 지금까지 약 올해까지 49년째입니다. 화이팅! 선수가 부족해 한때 존폐 위기까지 갔던 풍기중학교 축구부. 시설 보강, 외부 선수 영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요. 현재 선수층 다수가 타지역 학생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도 가깝고 여기 공기가 너무 좋고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가대표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더 잘할 것 같고 가능성이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이 환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운동장 이 시설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역에 몇 안 되는 엘리트 축구부로 등극. 다양한 대회 출전을 통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감독이 세 번 교체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외부 숙소를 사용할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불침번도 쓰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교직원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선수층도 다지고 코치진과 선생님의 노력을 더해 새롭게 도전에 나선 축구부. 우승과 거리가 멀던 어느 작은 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주관 하에 제천에서 전국 중등 축구대회로 매년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 최고 기억에 남고요. 또 힘든 거는 우리 선수들이 스쿼드가 총 14명으로 대회를 치렀는데 또 결승전에 두 명이 못 뛰면서 리조브 하나 갖고
연장전까지 했다는 게 많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결승까지 오른 풍계 중학교. 잦은 지도자 변경, 확실한 성과가 없던 대회들. 위태롭기만 하던 축구부가 드디어 빛을 발했는데요. 축구부 창단 49년 만에 쾌거. 전국대회 우승은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예선 때 골 못 넣어서 좀 슬프고 아쉬웠는데 결승 때 골 넣어서 그 기분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했는데 형들이 계속 자신감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 형들이 앞에서 잘 싸워줘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좀 어땠어요? 네, 그냥 하는데 날 것 같았어요. 빠듯한 일정, 정신없이 진행되는 대회 속 승리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상에 아쉬워하는 선수도 있기 마련. 부상당한 선수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딱 처음 딱 당했을 때 그 앞으로의 남은 대회들을 못 뛸까 봐 막 걱정되고 막 무서웠습니다. 복귀 처음 했을 때는 남들보다 많이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해서 또 친구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친구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회 우승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순간. 오늘은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뜻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동기중학교 축구부가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감독님, 코치님,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마지막으로 힘들게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승 축하 자리에 상을 빼놓을 순 없죠. 각종 상을 휩쓴 선수들. 여기에 대회 우승까지 더해져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 받을지 몰랐는데 감독님, 코치님이 이렇게 상을 주셔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감독님, 코치님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받을지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좋고 상만큼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국 대회를 재패하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 모양인데 우승 축하 퍼레이드. 대회 우승이로만 끝날 없겠죠. 축구협회와 지역이 나서 축구부를 위한 퍼레이드를 기획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애들이 생활을 하든 선수가 안 되든 가는데 큰 자유되고 성장의 미끄럼 자부심을 느끼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기획하게 되었어요. 평소 스포츠나무들 위해 지원하지 않던 축구협회 지역에 뜻 있는 사람 힘을 모아 퍼레이드를 기획했습니다. 덕분에 축구박사 우승의 영광도 좋고 지역 축하를 가져서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다고 분위기가 자랑스럽고 참 기분이 아주 살아갈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장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선수들을 위해 찾아오고 선수들을 위해 노력하는 중학교. 그들의 꿈도 새롭게 자랑합니다. 국가대표 가지고 국가에 일하겠습니다. 커서 대한민국을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 화이팅! 중학교 축구부! 우리네 삶의 골목길 되는 터치처럼지켜온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한 그곳 대전 유성구에서 만나봅니다. 도심을 살짝 비껴놓은 녹색 풍경 대전 유성구 가을입니다. 오늘은 이 푸른 자연 속 건강한 맛을 느껴봅니다. 오늘 골목에 온 것은 대전 탐. 야, 대전 이 있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있는데요. 대전에 몇 남은 자연 불확인요. 오늘은 이 동네에서 골목에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자연이네. 삼립동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연 불확입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관평동 사이에 위치한 도심 속 녹지인데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농산물 판매대인가 봐요? 예, 예, 판매대입니다. 아, 뭐 파시는 거예요? 캠벨 포도 팔고 있어요. 포도! 아, 예전부터 예. 탐립동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포도 농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흔한 아파트 하나 없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탐립동.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마을인데요. 주민들도 자연보락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동네예요. 하늘만 진짜 하늘만 빼꼼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88년도 이제 축제하면서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시골 아닌 도시도 아닌 시골 이렇게 됐죠. 자, 여유롭게 둘러보는 동네 한 바퀴. 드디어 오늘의 골목 맛집을 만났습니다. 야, 잘 찾아왔네요. 간판은 없지만 저희가 보리밥 먹으러 왔는데 보리밥 떡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의 맛을 하면서 일반 가정집 같은 식당들은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이 아니라 시설하우스예요. 와, 이 안에서 먹는 건가? 평범한 농가주택 사이에 자리한 시설하우스. 농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골목 맛집이 있다고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여기가 시설 재배 하우스인가 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다르죠. 네. 아, 이것저것 또 뭐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편분의 취미생활. 아. 시설하우스지만 냉방과 난방은 물론 환풍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만든 목공예품들까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근데 손님들이 또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잖아요. 예, 비오는 날은 더 좋아하고 빗소리 들으면서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처음부터 예전부터 그럼 여기서 이 안에서 장사를 하셨던 예, 거예요? 한 10년 넘었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다는 탐립동. 이 식당 주인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푸릇푸릇한 채소 구경도 할 겸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앞에 계시는 저분 같죠? 와, 진짜 밭일하고 계시네요. 식당 주변 가득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보리밥 상차림에 쓰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밭일하고 계시다고 해서 올라와 봤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고추 따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저도 아래에서 몇 개 땄는데 그거랑 예. 다른 거예요? 그건 청양고추고. 요건 맛있는 미나사이 고추라는 거죠. 아, 고추. 그럼 이것도 이제 식당에서 쓰는 예. 거예요? 농사에 식당 일에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사장님. 그래도 맛있는 상차림을 위해 농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의 채소를 수확해 손님들을 맡고 있습니다. 가게 일도 하시고 농사도 하고 여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힘들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손님들마다 보고 좋아하시고 드시는 거 맛있다고 하니까 다 위안이 돼요. 그냥 그게 행복이요, 나한테는.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하나 둘 걸어마는 손님들로 하우스 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신선한 나물 가득 넣고 쓱쓱 비벼먹는 보리밥. 구수하면서도 친근한 그 맛인데요. 약속이란 것처럼 모두가 보리밥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이것저것 많이 넣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건강식 때문에 집에서도 조미료를 전혀 저는 안 쓰거든요. 육수 맛을 내서 저도 찌개 끓이고 하는데 아마도 느낌이 된장도 그렇고 청국장도 그렇고 육수 그 맛, 된장 맛, 청국장 맛이 집에서 해먹는 그런 맛 시골을 또 엄마께서 했던 그런 음식 그 생각도 나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텃밭이 있어가지고 농사 지으신 것 같아요. 저 처음 왔거든요. 근데 좋아요. 야, 이것도 고민되네. 청국장이냐 된장이냐. 청국장 된장에 뭐를 선택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주로 뭐 많이 드세요?
초목자입니다. 아, 그래요? 한 10명 중에 몇 분 정도가 드시는 거예요? 한 65%. 청국장 좋아하시는 사람들 많고 또 보리밥 좋아하시는 사람도 많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신 거래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도 그러면 청국장 보리밥을 할게요. 예, 예, 예. 네, 2인분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로 해물파전도 하나 할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보리밥 하면 대부분 된장만 넣어서 비빌 생각을 했었지 청국장 보리밥은 새롭네요. 삼립덩에 푸른 들판이 식탁 위로 옮겨왔습니다. 신선한 나물 반찬들로 한상 가득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대전 삼립덩에서 찾은 골목의 맛이 차려졌습니다. 청국장 보리밥 그리고 해물 파전이 나왔고요. 보리밥에 비벼 먹을 수 있는 여러 나물들 또 맛볼 수 있는 제육 볶음까지 나왔는데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리는 메뉴고 또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먹으니까 새롭네요. 자, 먼저 보리밥부터. 우와. 비빔밥에 또 달걀하고 김가루가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자, 어? 보리밥이 제가 알고 있던 보리밥이랑은 색이 좀 다른데요? 검은 보리쌀하고 늘보리쌀하고 1대1로 해서 삶아서 또 쌀을 넣고 밥을 다시 해요. 검은 보리쌀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네랄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당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이왕이면 손님들한테 좋고 맛있는 걸 해드리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비빕니다. 보리밥이 담긴 양푼에 신선한 나물들을 빠짐없이 듬뿍 담고 여기에 취향대로 고추장과 참기름을 더해줍니다. 비벼야 제맛인 보리밥, 뭉친 데 없이 살살 잘 비벼줍니다.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 양푼 가득 담겼는데요. 드디어 한 입 크게 먹으면 그래 이 맛이야. 두 눈이 절로 감기는 맛입니다. 이 나물들이 하나하나 먹을 때는 간이 약하고 조금 싱겁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넣고 비벼 먹으니까 딱이네요. 와. 이번에는 구수한 청국장 맛을 봐야겠죠. 보리밥에 한 국자 넣어 비벼도 좋고 그냥 곁들여 먹어도 좋은데요. 입에 착착 감기는 감칠맛이 그만입니다. 이 청국장이 냄새가 막 강하지는 않은데 상당히 잘 띄어졌고 특히 이 육수가 기가 막힌데요. 특별히 뭘 냈어요. 해물 맛도 많이 나고요. 아무래도 청국장은 육수가 두 번 들어가고 된장은 육수가 아까 끓인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서 그냥 된장을 풀어서 하니까 아무래도 청국장이 더 담백한가 봐요. 뭐 이게 청국장 으깰 때도 육수가 있고 또 육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장하고 없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요새 젊은 분에 맞춰서 냄새도 안 나고. 자, 그럼 해물 듬뿍 들어간 파전 맛 좀 볼까요? 그런데 파전이 조금 검은색입니다. 파전인데 색이 좀 다르죠? 메밀가루가 있나? 아, 우리 집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뭐 새우하고 징어하고 이렇게 붙이지만 계란을 색깔이 묵전색이잖아요. 도토리 향이 은은하게 감는 파전. 더 탄력이 좋은 맛, 영양까지 맞습니다. 깨끗한 식감까지 더해져 먹을수록 별 쫀득. 그리고 모든 먹을 때 먼저 안심이 되니까 좋아요. 정말 있는 거를 또 제철 갔다 왔잖아. 그런 것도 맛있네요. 이 돼지고기 제육볶음 메뉴에도 있고 또 얘는 불 먹을 때 같이 맛보러 넣은 거거든요. 싸 먹어볼게요. 밭에서 딴다가 지금을 올리고 올 때 제가 일단 고추도 올려서 푸른 자연이 버무려진 보리밥 건강한 똘똘 뭉쳤는데 시원한 한 대접에 더욱 개운해집니다. 착착 나는 그 맛 매력입니다. 청국장과 상당히 친숙하면서도 요즘에는 예전만큼 자주 먹잖아요. 자연, 대전 삼립동에서
어떤 고향의 맛이 들으시다면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 탐립동에서 상을 만듭니다. 소박하면 타고 건강한 맛 시던 고향의 풍경입니다. 가을 바람 따라 입던 고향 보리밥 한 상 드실까요? 햇빛이 비치는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용. 가을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 가을에 가을에 제가 왔는데 바로 이 님입니다. 제 얼굴 찍지 마. 멋있는 절경을 찍. 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설악산의 가을 진짜 좋은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설악산이 새롭게 탈바꿈했다고 하는데 함께 가. 가자, 가자고. 설악산 자리에 설치된 관광소. 지푸르 둘러싸여 걸어보는 설악 향기로 과 함께하는 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설악산 기대돼. 근데 바빠 죽겠는데 왜 여기 와 있는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혹시 클럽인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의 인가요? 하면서 설악시 관광과에 근무하는 활동 활성화 팀장 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예 설악 향기로죠?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정취와 걸으시라는 의미로 향기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설악의 향기 맡으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럼 팀장님과 함께 설악산의 뉴페이스 설악 향기로 이곳저곳을 함께 걸어보실까요? 근데 여기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해요? 네,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네. 지난 7월 설악 향기로를 개통하고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개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 저기 이렇게 또 네모나게 된 저게 개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오셨을까요? 네, 지금 지난 8월 달 3만 9천여 명이 방문해 주셨고요. 일평균 한 1,300분 정도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뭐야, 저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1,000명 넘게 오시네요. 그러면 저도 개수 인원에 한 명 추가요. 저도 추가해 주세요. 무더위가 사라진 계절, 바람을 만끽하며 걸으니 기분마저 상쾌하고 발걸음은 가볍기만 한데요. 오늘 날씨도 진짜 좋은 게 하늘도 막 좋고. 아이, 뭐야 누구야? 뭐야? 나무잖아요. 아 팀장님, 그런 거는 진작 해야지 사람들이 어깨빵 안 당. 어깨빵 안 당하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이 설악향기로가 조금 더 향기가 나는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무의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군요. 소중한 나무야 못 알아봐서 미안해. 여기 잘 있어줘. 안녕.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만끽하는 속초 둘레길. 자연과의 조화가 꽤나 일품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설악 향기로. 걷다 보니까요 여기 딱 왔는데 뒤에 설악산의 능선이 예쁘게 펼쳐지고 거기에 계곡은 막 시원하게 흘러버리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아 여기를 오기 딱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진데요? 이곳에서는 속초 시민들이 식수로 이용되는 이 맑은 하천이 흐르고 아름다운 산세가 펼쳐지는 그런 뷰포인트 맛집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식수로 활용되는 물이라고요? 그러면 저 이거 내려가서 이거 한 잔 거기에 퍼 마셔도 되나요? 많은 속초 시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가서 드실 수는 없습니다. 속초 시민들의 식수로 이용될 만큼 맑고 깨끗한 쌍천. 눈으로만 즐기시고 속초 시민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어머! 여기서 이게 저 이거 본 적 있거든요. 이거는 인천대교 아니에요?
네, 인천대교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욱 아름다운 곳에 설치된 저희 스카이워크 및 출렁다리입니다. 진짜요? 보자, 보자. 인천대교 부럽지 않다. 웅장한 위세를 자랑하는 길고 곱게 뻗은 다리. 설악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출렁다리입니다. 어, 보자. 아, 여기 괜찮은데요? 안전한데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더 스릴감 있게 만들고 싶었지만 네.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출렁다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들여서 잘 만드셨는데 입장료를 얼마 받으시고 이거 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무료에다가 여기 오시면 설악산의 기운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죠. 속초에 오셨는데 여기를 안 오고 그냥 바닷가만 보고 가신다? 붕어빵의 꼬리와 겉에 빵만 먹는 느낌이에요. 그 붕어빵 소를 맛보시려면 여기 설악산, 설악 향기로까지 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즐기고 체험한 모든 것이 전부 무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설악향기로 온다고 멋지게 빼입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청봉 갈 때 힘들잖아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힘들죠. 근데 여기는 딱 갔다 오셨는데 무릎 괜찮으세요, 다리? 어, 괜찮아요.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다닐 수 좋아요. 있어. 너무 좋아. 잘 해놨어. 근데 이게 또 무료니까 더 좋지 않으세요? 맞아. 근데 갔다가 오셨잖아요. 갔다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산도 있고 에? 산 물이 좋고 산수. 그다음에 소나무. 음? 그리고 이 공기. 다리도 너무 네?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악산은 가보고 싶은데 힘들까 봐 엄두가 안 나셨다고요? 굳이 설악산을 등반하지 않아도 이곳 설악향기로에서 설악산의 정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어, 근데 팀장님, 네. 여기는요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이런 길이 있네요. 아, 네. 저희 요 스카이워크에는 중간중간 기존 산책로와 연결되는 출입시설이 있습니다. 이 나선형 계단 또한 내려가시면은 목재데크에 그런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어, 그럼 또 아래에서 계곡 가까이서 느끼는 설악산 또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네. 어, 뭔가 달팽이 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오, 여기는 완전 위에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다리 밑으로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잠시 앉아 바람의 여유를 느끼고 쉬어가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 또 이제 밑에서는 또 하천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나무로 된 데크길에다가 조금 더 밑에서 계곡 바로 옆에서 설악산을 즐길 수 있어서 여기는 완전 위아래, 위아래 다른 두 가지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설악길 아니겠습니까? 특히 해가 진 일몰 시간 이후에는 아름다운 경관 조명이 펼쳐지기 때문에 야간에 방문하시는 것도 꼭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제가 지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피디님 뭐예요? 빨리 열일하셔야죠. 이 피디님들이 그거 영상으로 담아왔다 그러네요. 밤이 되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설악향기로 조명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출렁다리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지친 하루를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 설악동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여유를 만끽하시고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관광객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속초시의 마음입니다. 도심에선 결코 맛보지 못한 여유, 대자연의 숨결 아래 포근히 전해지는 마음의 안식.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주변 모든 곳이 예술인 그곳. 이번 가을 여행지는 속초 설악향기로가 최고겠죠. 자, 여러분 설악향기로로 놀러오세요. 오세요. 두입되고 두입이 세입되고 참을 수 없는 이 맛. 먹을수록 빠져드는 맛의 비밀은 뭘까요?
진짜 뼈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뼈가 없다 보니까 갈치 속까지 양념이 촉촉히 배어들어서 너무 맛있다. 찐 맛집 리스트를 머릿속에 로드맵으로 그릴 수 있다는 이분들 바로 여수시 MG 공무원입니다. 여수시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라. 긴박하게 이어지는 회의, 도대체 어떤 회의일까요? 아 진짜 왜 없지? 내 인생이 여수다. 김한나. 세계 속에 우리 여수. 2024 여수시민 안전보험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시에도 최대 2천만 원 한도를 보장하며 개물림 사고 시에도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보장합니다. 2024 여수시민 안전보험 해물사만 먹으러 갈까? 해물사만 먹었잖아. 아, 맞다. 저번 주에 같이 먹었잖아. 아, 맛있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가을이니까 전어가 좋은 것 같아. 이제 전어가 또 제철이기도 하고 고소하잖아. 시키면 다 한다. 김민수. 근데 난 오늘 좀 빨간 걸 먹고 싶어. 나도 빨간 거. 빨간 거 없나? 어디? 그거 먹어봤어? 뭐. 순살 갈치조림 먹어봤어? 인간 맛집 내비 임가현. 뼈가 없어. 그거 먹으러 가자. 좋아. 아, 봉산동 진짜 오랜만이다. 원래 봉산동에 숨은 맛집이 많아. 아우, 됐고 빨리 가자. 배고프다. 빨리 가자. 맛집의 진심인 MG 공무원들이 찾은 곳은 바로 갈치 전문 요리점. 와, 이게 뭐야?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이거 다 저희 거예요? 갈치조림이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나온 갈치회. 나 갈치회 처음 봐. 게장 나온다, 게장. 여수의 명물인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리고 갈치회 무침까지 갈치의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 색깔 좀 봐봐. 와, 이래서 은갈치 하나 봐. 그러니까. 어때?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지? 약간 뭐 광어나 잘 먹는 오락회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살이 더 부드럽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 막 으스러지진 않고. 그니까. 싱싱한 갈치회 시식 시작! 먹자랄은 김에 갈치를 올려서 입으로 직행! 갈치회 김과 김치가 함께라면 입안 가득 환상적인 고소함이 퍼집니다. 그리고 갈치가 안 신선하면 회를 못 먹거든. 맞아. 이런 데서만 먹지. 갈치도 잡는 젖이 거의 빨리 죽는다며. 근데 이렇게 회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빨리 먹자. 아무데서나 먹을 수 없는 메뉴, 바로 갈치 회무침. 맛의 비결은 바로 이거라는데요. 막걸리 식초를 넣어서 되게 새콤한데 이 나리가 향긋하니 매콤달콤 너무 맛있다. 매콤달달해서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갈치 회랑은 또 다른 느낌이 나. 무침이라서 그런지. 너무 고소해. 너무 맛있어. 회가 부드러우니까 밥이랑도 찰떡궁합이다. 맛있지? 상큼한 거를 미나리 향으로 딱 잡아주고 또 매콤한 거를 이 참기름이 잡아주니까 나 이거 갈치 무침 꼭 밥에 비벼 먹어야겠는데? 갓김치랑 먹어봐. 진짜 맛있어. 프로같은 먹방, 날카로운 맛평가, 여수 먹부심까지 보여주는 MG 공무원들. 지금 여수 미식회 열린 거 아니죠? 근데 진짜 이것도 맛있는데 여수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 맞아. 아까 우리 라인업에 있었던 것도 있고 전어도 있고 뭐 대하, 해물사마,
나는 친구들이 서울의 친구들이 여수 온다고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할 때 먹어. 왜? 다 맛있잖아. 아 그렇긴 해. 진짜.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꼭 회 아니어도 아무데나 가도 맛있으니까 그런 거 추천해 준다니까. 그런데 갈치조림에 갈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갈치가 순살 바르면 으깨지잖아. 어. 그래서 뭉개지지 말라고 갈치를 묶은 거야. 이걸 묶었다고? 아. 완전 신기하다. 그럼 엄청 길었겠다. 어. 나 근데 이 모양이 너무 신기해. 그니까. 이 공 같은 게 갈치조림이라. 우와. 진짜 뼈가 하나도 없고 뼈가 없다 보니까 갈치 속까지 양념이 촉촉히 배어들어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아. 오. 밥에다 물을 올리고. 국물을 살짝 잡시죠.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다. 그게 한 입에 들어간다고요? 먹방 해도 되겠어요. 혹시 이렇게 이 큰 거 방송에 나가면 되는 거야? 안 돼요. 맛있어? 가현 주무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숟가락을 놓을 순 없다. 간장게장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아, 나 여수에서 이제 친구 올 때마다 이제 맨날 고민했거든. 이제 뭐 간장게장을 먹어야 될지, 뭐 갈치조림을 먹어야 될지, 뭐 회를 먹고 싶어 할지. 근데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한 상으로 다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다 있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회랑 게장이랑 그러니까. 무침이랑 조림.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디저트는 뭐 먹으러 갈까? 여수에서는 뭐 먹지? 라는 고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갈치회, 갈치 회무침, 그리고 갈치 조림까지 모두가 반하는 갈치에 푹 빠져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갈치 어떠세요?